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속초 해랑중학교고요. 특강을 하러 왔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어서 갑자기 연락이 선생님께 와가지고 왔는데 당장 사실 내일 오실 수 있냐고 연락을 받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한 친구가 저를 꼭 봐야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보러 왔습니다. 보러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들과 좋은 시간 보낼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질문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질문이 좋아야 저도 답변하기가 좋은 답변을 할수 있거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우선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 저는 아무런 얘기를 못 들었나요? 네. 지금이 무슨 시간인가요? 질러요. 진로 시간입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은 행운아들입니다. 와. 왜냐하면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쉽게 만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정말 큰 인연이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음악뿐만 아니라 예술에는 관심이 있을 거예요. 모든 예술은 통용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통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2년 전까지는 전국적으로 특강을 다녔어요. 음악과 제가 가수, 작곡가, 싱어송라이터로 관심 있는 아이들을 좀 특강을 다니다가, 그 다음에 2년 전까지는 여러분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아나요? 네. 거기 학과장으로 있었어요. 실용음악과 학과장으로 2년 동안 일을 하다가 속초에 이제 퇴사를 하고 한달 살이, 그러니까 속초 퇴사 여행을 울산에서부터 타고 동해 낭만가도를 여행을 하다가 마지막이 속초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속초처럼 아름다운 도시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너무 좋아서 아, 나 여기 살아야겠는데?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부동산을 가서 막 집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 너무 그러지 말고 좀한 달은 살아보고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서울 다시 가서 좀 정리하다가 다시 와서 조금 한달 동안 살는데 한 2주 지나니까 아, 나 이거 진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속초 시민이 된지한 40일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너무 일이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꿈을 꾸고, 그다음에 여러분 다 지금 핸드폰 있으니까 한번 핸드폰 꺼내서 네이버에 선겸 검색해 보세요. 음악을 꾸준히 했어요. 꽤 오랫동안 꾸준히 하고, 근데 가르치는 일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성인들까지 진출시키는 아이들도 많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냥 가수만 꿈꾸다가 한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영화 음악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내 음악을 내가 표현을 하는 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싱어송라이터 앨범을 내고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음악에 관련돼서 A와 Z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속초에서 너무 행복해서 음악을 못 만들고 있어. 너무 행복해. 지금 제가 제 작업실이 바다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바다멍 때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음악이 그만큼 속초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실 이제 속초 바다를 뛰고 시작을 해야지 이랬는데 사실 맨날은 못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한 번씩 기타를 배우러 다녔어요. 원래 기타를 조금 치면서 노래를 하긴 하는데 좀더 잘하고 싶어서 기타 선생님을 구했는데 그 기타 선생님이 속초고등학교 출신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고등학교 때 자기 너무 힘들게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버스를 타고 서울 갔다가 맨날 왔다 갔다 거리면서 배웠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속초에는 정부가 없고 그런 인프라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달 살이 할때 제가 그냥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의 집에서 한번 특강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아이돌 좀 꿈꾸는 아이들 그래서 했었고 그 다음에 속초고등학교가 저는 뭘 남자고등학교인지 몰랐어. 그냥 속초고등학교 갔어. 갔는데 다 남자아이들만 있고 당연히 관심 없죠. 근데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제 좀 친해지고 그다음에 음악에 그래도 진지하게 하려고 하는 친구 몇 명들이 있어서 이제는 아까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해라 라고 해서 서로 연락하고 지내고 어떤 친구의 음악 만드는 거 이런 거 듣고 피드백 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가 또 여러분들은 선생님한테 되게 감사해야 돼. 이기영 선생님이 연락을 또 주셔가지고 제가 달려온 겁니다. 한 학생이 꼭 나를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어제 연락 주셨는데 당일날 그 다음날 오진 않거든요. 근데 그 학생 때문에 왔어 나. 누구예요? 아, 협업을 해가지고 제가 일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도 관심이 있다면은 질문을 주면은 제가 답변을 잘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는 사실 그 진로 특강이라는 게 약 2시간 정도 해도 모자르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안타깝게도 약 1시간의 시간만 주어졌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중요한 거는 질문이 실질적이고 좋아야 답변도 좋게 나오고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주 작은 거라도 아, 이 질문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뭐든지 질문해도 좋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찌되었든 제가 보기에는 좀 젊어 보이지만 꽤 있어요 나이가. 그래서 그만큼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음악이나 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물론 진로 전문 선생님이 계시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답변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실질적인 거 물어보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저 친구 안녕? 다시 말하기 귀찮으니까 네. 혹시 너 음악에 관심 있니? 왜냐면 어떤 분야를 하던 간에 다들 유튜브 하잖아요, 그죠? 유튜브에 관심이 많고 TV보다 유튜브를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아니면 뭘 하든 간에 대부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PR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지금 여러분들은 뭐든지 꿈꾸는 대로 될 수 있는 게 유튜브가 혁명이긴 하거든요. 아직은 뭐 뚜렷하게 어떤 꿈을 꾸고 뭘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관심이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 시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다음에 여기 올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생은 물론 속초 시내에서 길 가다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알겠죠? 네. 우선은 뭐 궁금한 거 아무거나 한번 우리 서로 대화를 나눠볼까요? 실용음악과? 실용음악과 안에서도 그 악기 전공 있고 보컬 전공 있고 작곡 전공 있고 보컬이랑 작곡이면 싱어송라이터 곡을 쓰고 노래를 하는 아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구나. 그 우선은 지금 뭐 배우고 있나요? 그러면은 본인의 이상향이 누구예요?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거. 딱히 정해놓진 않았어. 우선은 뭐 지금 억지로 막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이상향이 있으면 이건 음악뿐만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어떤 꿈에 대해서 이상향이 있으면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많은 학교를 다녀봤는데 복도 올라가다가 유관순 열사 그림 있는 학교는 처음 봤어.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진 찍었지. 그리고 바로 스토리 올렸지. 와 여기 속초 해랑중학교 완전 멋있다 이렇게. 꿈을 단순히 하나만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이들한테 한 얘기가 무조건 실용음악과 안 가도 돼. 내가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다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경험도 해보고 한번 발도 담가보고 정보도 찾아보고 하면서 직업 3, 4개 가질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호기심과 관심이야. 제가 이렇게 특강을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선은 꿈만 꾸지면 안 될 것 같고 꿈만 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안내자가 없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거를 그냥 진짜 재능기부로 다니는 이유가 저처럼 실수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기 때문이고 저처럼 최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한 명이라도 빨리 그 꿈을 이루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많은 좋은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제 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인 게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굉장히 강하고 언제 어디서 또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안 친하고 별로 그럴 것 같지만 성인 되고 그 이후에 서로 어떻게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그걸 하던 간에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한테 잘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저는 꿈을 이뤘어요. 첫 번째로 바닷가가 보이는 작업실을 꿈을 이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제가 제 앨범을 내고 제 음악을 만들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사람이 됐다는 것도 저는 꿈을 이뤘어요. 그리고 근데 결국은 성공은 뭘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물어보자. 성공이 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 모를 수도 있지. 이거는 답이 없어. 주관적인 거야. 근데 나는 성공이 그냥 집에서 따뜻한 햇볕이 내려오는데 누워가지고 나 진짜 귀여운 말 들었는데 옥시기 알아요, 여러분? 아니요. 몰라? 나만 아네. 옥시기가 옥수수에 강원도 사투리를 했는데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옥수수 옥시기라고 부르는데 내가 더 잘하는구나 강원도의 말을. 뭐 이렇게 누워서 옥수수 먹는 그런 입을 따뜻한 입을 덮고 그게 나는 행복이고 성공이다. 그럼 그게 성공인 거야.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성공의 기준이 저는 돈 10억 버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제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다 성공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성공은 행복이기 때문에 지금 행복에 맞춰 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 내서 여러분들 만나고 학교 특강을 하는 이유가 저의 꿈은 어쨌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다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질문 생각하라고 제가 지금 주저리주저리 말한 겁니다. 지금 벌써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야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길이든 간에 내가 이거 너무 좋아해.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이게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걸 진짜 미친 듯이 좋아하는지 보시라고. 근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독한 마음 먹고 한 반년 빡세게 하면 다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구나. 좌절하지 마. 또 다른 길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사실은 또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거, 인생은 계획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 근데 대신 더 다른, 더 좋은 길이 열려. 그러려고 그러는 거야. 그걸 항상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어. 거기에 너무 실망은 하지 말고 물론 마음은 다치겠지만 인간인지라 그게 아니라 다른 좋은 길이 열리려고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노래 중에 제가 I don't care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만들게 된 거는 난 상관없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 난 내가 생각한 대로 살 거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I don't care 마음으로 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룰 수 있는 16살이에요. 얼마나 좋은 나이야. 또 만으로 하면 15살, 14살일 거 아니야. 난 그래서 너무너무 부러워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나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하고 싶고 꿈꾸고 싶은 거 그런 거 다 이룰 수 있거든. 나는 지금 빼도 박도 못해. 하지만 이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재밌고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떤 방향일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지금 속초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저는 속초 영랑호에서 러닝하고 거기 진짜 아름답던데 아직 봄, 겨울을 가을, 여름밖에 안 겪어서 사계절이 제일 아름다운 도시라고 들었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속초 너무 사랑해요.